예, 일본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일본 자위대가 운영 중인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-35A 한 대가 훈련 중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기체 일부가 바다에서 발견돼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최신 기종이어서 그 추락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우리도 최근 미국으로부터 이 전투기 두 대를 들여온 바가 있습니다.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. 바다에서 수색 활동이 한창입니다.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-35A 전투기 한 대가 미사와 기지를 이륙한 건 어제 오후 7시쯤. 이 전투기는 약 27분 뒤 미사와시 동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. 전투기엔 조종사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이 수색에 나섰습니다. 추락이 확인되면 F-35A 전투기의 첫 추락 사례가 됩니다. 現場海域で当該航空機の尾翼の一部をですね、すでに回収をいたしておりますので、墜落した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。 F-35A는 미국 등 9개 나라가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적 레이더가 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일본 항공자위대엔 13대가 배치돼 있습니다.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나머지 12대의 비행을 당분간 보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우리 공군도 F-35A 두 대를 미국에서 인도받아 지난달 말 들여왔고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 우리 공군은 사고 직후 미국 측에 우리가 인수한 F-35A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지만 미 국방부는 비행 중지 권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김지수입니다.